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0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죠. 자, west of why? Why를 west 이러고 있다. 자, why is that the pure acting? Pure는 순수한. 자, acting은 여기서는 연기. 자, 연기인데, 자, of the movies, 영화 속의 연기가 주어져, 순수한 연기가. 자, does not seem, seem 상태 동사죠. 그래서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이형식 동사. 자, unnatural,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모자연 뭐예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자, to 누구에게? audience에게. 관객. 자, 그 다음, who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 사람 대신에 쓰는 관계 대명사. 호로 받았죠. After all은 삽입절이요. 이렇게 하면 괄호가 중복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after all은 결국. 자, 여기서 보시는 건 관객은 그냥 복수형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수, 복수, 복수동사. 자, 이 관객들은 결국에는 자, accustomed 익숙해졌는데. 그래서 accustomed는 익숙한 관객인데. 어? EXO? 와, 좋다. 구독자 늘어나겠다. 자, 익숙해졌는데 in real life, 실제 삶에서. 자, to 어디에 익숙해요? 자, people, 사람들에게 익숙한. 자, 그러면 who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썼죠. 자, 그러면 일상 속의 사람들의 expression, 표현. 표현이, 자, more or less는 우리는 다소 불분명한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걸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실제 삶에서 표현하는 거를 영화 속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 속 대사를 평상시 우리의 일상에 쓰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표현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부정확하게 쓰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쓰죠. 이 자체가 부자연스러운데 왜 이 연기를 부자연스럽게 쓰지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좀 꼬아놨습니다. 자, most people's, 대부분의 사람들의, 또 소유격 뒤에 명사 썼죠. 자, 명사 주어, perception, 인지. 자, 인지인데, 자, in these matters. 자, 이러한 문제들이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표현의 차이 문제. 현실과 영화 속에서 표현의 차이의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지는 not very sharp. 매우 날카롭지 않다. 자,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날카롭지 않다. 드라마에서 개드립 쳐도 우리 별로 그런가 보다 한단 말이죠. 자, they는 일반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 not in이에요. In the habit of 수거죠. 습관 속에 있지 않는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observing, 관찰하는 습관이 없어요. 자, closely하게 관찰하는. 자, closely는 면밀하게. 자, 면밀하게는 가깝게. 자, the play 연기인데 of a feature, 여기서는 외모. 자, 외모를. 자, of their fellow men. 자, 그들의 fellow는 동료인 동료죠. 동료의 사람들을. 자, 그럼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관찰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주위 사람들의. 자, either A or B죠. 자, in 어디에서? real life에서든. 1번, 자, at, 또 지금 병렬 구조죠, 여기. 자, 2번, 또 movies, 영화 속에서든 현실 속에든 그닥 관심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 자, 그 다음 they가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을 말하고 있죠. 자, they,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 are satisfied 수동으로 썼어요. 자, 만족되어져. 자, satisfied는 with 전치사 썼죠. be satisfied with 전치사 뒤에 명사. 자, 그 다음 요거 빈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grasping은 grab이 쥐다 뜻이 있지만 쥐어서 만져서 이해.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the meaning, 의미를. 자, of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가니까 의문사, 주어동사. 자, 그래서 what은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무언가 그들이 보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데 만족해. 자세하게 보진 않아 뜻이에요. 자, thus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open, 자주. 자, take. 자, 빈도부사 썼죠. 빈도부사가 일반동사 앞에 썼어요. 자, 그들은 종종 take in. take는 우리가 수거로 in이 붙으면서 뭐가 되냐면은 받아들인다 라고 잘 쓰입니다.
자, the overemphasized도 이것도 빈칸의 표시죠. 오버해서 과도하게 강조되어진 과거분사로 썼네요. 자,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표현들을 받아들여. 어? 졸 오버하네. 그래도 이 표현은 이해할 만하네 한단 말이에요. Of the film actors. 뭐 울고 불고 난리치게도 이 영화 배우들의. 자, 뭘 이질리하게 받아들여요. 자, 더 쉽게 than any that. 자, 대신 말하는 건 표현이죠. 여기서는 어떠한 표현보다. 자, 어떠한 표현이든 too naturalistic. 너무 자연스러운. 자,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 어떠한 자연스러운 표현보다 영화 속에 과다한 것도 그냥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오버해도. 자, 그리고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As far as는 우리가 뭐뭐 as long as랑 똑같죠. 여기서는 여기다 as long as 해도 하는 한. 자, 나는 한 아니고 뭐뭐 하는 한 뜻이요. 자, 뭐 하느냐 하면 lovers, 사랑하는 사람이나 in 한 of art. art는 여기서는 영화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는 in 한 are concerned까지네요. 아이고. 자, lover of art are concerned까지. 아이고, 색깔 완전 망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예술, 영화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의 are concerned는 관련 되어지는 한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까지 묶어보니까 깔끔하게 안 나왔죠. 그러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에 관련되는 한. 자, they, 일반적으로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do not look, 보지 않아 at the movies, 영화를 for imitation, 모방. 자, 모방인데 of nature, 자연의 자연스러운 것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 수고로는 여기서는 not A, A가 아니라 B 강조 구조로 썼죠. 그래서 A가 여기 나왔죠. 다시 자, at 여기 A가 아니라 자, B로 본다. 그래서 B. 자, 그러면 비강조 구조로 얘가 중요한 거죠. 지금 포 알트로 봐. 그럼 예술로서 보는 거지. 그걸 현실로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데이는 영화 관람객들은 알아. 대접속사고요. 자, artistic representation, 예술적인 표현. 대변이니까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표현이란 것은 is always, 항상 설명하는 중이고 진행형. 자, refining 하는 중이고, 자, making 하는 중이야. 자, 그래서 explaining, 설명 하는 중이고, 정제 하는 중이고, 정제가 재정화시키다 뜻이에요. 자, 그 다음 making, 만드는 중인데 명확하게. 자, 물체인데 depicted가 여기서 또 과거분사 썼죠. 자, 과거분사로 어떤 물체냐면은 묘사하다 아니고 묘사되어지는 물체를. 그럼 예술 창작 활동으로 보는단 말이죠. 영화를 그냥 현실 반영이 아니고. 자, things부터 보겠습니다. 다 가도 되나요? 조금만 데려가면 한 방에 끝낼 수 있겠네요. 자, things that in real life가 things는 여기서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상황들이라고 봐주는 게 해석이 좀 좋습니다. 자, 상황들인데 자, that in real life 실제 삶에서의 상황들은 복수가 주어였죠. 복수동사. 자, imperfectly 부사예요. 그러면은 imperfectly하게 realized 되어진다고 했네요. 그러면 불완전하게 실현 혹은 뭐 인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실현되어진다. 자, 그 다음 merely. 자, 단순히. 그 다음 또 pp로 썼네요. 자, 그래서 똑같이 pp 2번입니다 힌트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hinted at. 자, 그리고 3번 썼네요. 자, 3번 또 pp로. 자, entangled 불완전하게 어떻게 돼요? 뒤엉킨다. 뒤엉켜진다. 자, with other things, 다른 것들인데, 다른 것들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묶어보면 이렇게 묶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묶어서 보시고, 실제 아까 제가 잘못 잡았네요. 여기를 동사를 잡으면 여기도 안 되고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요. 자, 실제 주어는 things가 주어예요. 여기 다시 appear이 본동사입니다. 자, things부터 that in real life 주어동사 종속절에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시면은 자, things 상황들인데 자, that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 삶에서 여기 끊고
자, 인풀 불완전하게 실현되어지는, 단순히 힌트가 주어지는, 그리고 뒤엉켜 있는데 다른 것들과 뒤엉켜 있는 모든 상황들은 appear, 나타나게 돼. 자, in a work. 자, 작품. 그래서 일은 작품. 이라고 관계 없겠죠. 명사니까, 어. 자, 작품인데, of art. 그럼 예술의 작품. 예술이 한 말은 영화 예술. 영화 예술에서 complete 하고, 아, 첫 번째, 1번에 완벽하고, 자, 두 번째, entire. 전체적. 자,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형사가 free from 에서는 벗어난이죠. but, non. 안 들어가네요. 아이, 안 되네. 이거 벗어난 하면 안 돼. 벗어난. 자, 뭐를 벗어나면 irrelevant matters를 부른 관련이 없는 문제들. 문제들을 벗어난 것으로 소보여진다. 자, 그럼 다시 깔끔하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영화 속의 상황들은, 아, 그냥 상황이죠. 상황인데, 현재 삶에서, 실제 삶에서 불완전하게 실현되어지거나, 단순히 힌트가 주어지거나, 혹은 다른 관련 없는 상황들과 뒤엉켜 있는 상황들은 보여. 예술작품이란 영화 속에서 완벽하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이고, 관련된 문제가 없이, 일상에 지지고 뽑고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this is so true of. 이것은 정말 졸라 진실이죠. of acting. 연기죠. 그래서 연기인데 영화 속에. 약간 현실 도피적인 느낌도 가지죠. 그래서 audiences, 관중들은, 자, do not find. 찾지 않아. 뭐를? the acting인데 of movie. 자, 그래서 영화 속의 연기를 찾는데 to be. 되도록 찾지 않아요. unnatural. 부자연스럽게. 자, 왜냐하면은 대인은 관중들이 오직, 자, 삽입절 집중하기 때문에 뭐야? comprehending, 이해도에 집중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meaning, 의미에. 그다음에 의미를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리고 이 관중들은 expect, 기대하는데 예술적인 대변인이 to be distinct, 그래서 뚜렷하다고. 뚜렷하단 말은 현실과 관련 없어도 예술성이, 뭐 예술 작품으로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뚜렷하게. 자, 그래서 아, 이거 질문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질문. 그래서 소재를 정리하자면은, 자, 영화 속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이런 짓거리 해도 어, 저 병신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뭐야? 아, 영화 속이니까 뭐 이해가 가네. 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을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이 영화 속 연기를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